법이 있기 때문에 예. 법치가 예. 지배한 사회라야지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겨도 그냥 넘어간다.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못 지킬 법이면 법을 개정해서 지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일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친노동 정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 그 친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예. 이의를 제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지금 경영자의 좀 뭐 우위를 둔 그런 정책을 펴왔던 게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근로자들이 약간 소외를 예. 받는 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스테이크홀더로서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친노동 정책은 써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거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 친노동과 친노조는 구분을 해야 된다. 예, 예. 친노동이 친노조는 아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근로자 수가 1980만 명인데 예, 예.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200만 명이 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전체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될 건가? 예. 200만이 더 중요하냐, 1780만 명이 더 중요하냐. 1780만 명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소수인 200만 명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전투적이고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걸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럼 분명히 이제 선을 예. 긋자. 예. 그래서 우리 당뭐 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친노조 정책은 아니다는 걸 선언을 해라. 그런 걸 분명히 이렇게 선을 긋고 뭘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예. 다른 쪽 하나는 기존의 노동 관행만 예. 우리가 좀 정상화해도 여기서 예.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렇죠. 2003년에 우리 노동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 이미 예. 우리 법으로 예. 52시간 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내지 20년 동안 불법이 정상인 것처럼 아. 되어온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예. 2003년도에 토요휴무제가 이제 실시될 때 예. 예. 그때는 지금보다 반대가 더 심했습니다. 뭐 52시간 단축보다 언제까지 OECD 가입기준 일 제일 많이 한다는 오명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세 가지 이유로 예. 근로시간 단축은 해야 예. 되는데 뭐 예. 연 평균해 가지고 주 52시간 하면 되지 왜 매주 예. 체크해 가지고 52시간 의무할 필요 내 예. 이제 생각은 기업한테 자유를 주자 그것도 예. 필요하면 6개월 하고 필요하면 1년도 가능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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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예. 연봉이 뭐 2억 3억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보니까 우리 돈은 1억 이상 연봉에 대한 적용 안 해요. 52시간을 단축하는 예. 경직적인 생각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부작용이 생겼는데 지금 빨리 예. 탄력근무를 해야 되고 예.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맞습니다. 시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명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아까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 얘기했잖아요. 예. 경제라는 게 공급의 바퀴와 수요의 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 제대로 굴러가는 거죠. 맞습니다. 마차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요 바퀴가 망가졌다. 예. 제대로 예. 굴러가지고. 맞습니다. 수요 바퀴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지 않으면 균형 성장이 안 된다. 예.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은 못 한다. 맞습니다. 그거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 거의 700만 원에 가깝고. 맞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4년 직장 못 구한 애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한국이 내수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결국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적정한 임금을 받게 해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문제인데 예. 아쉬운 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경제 민주화나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예. 체력이 보강되고 나서 예, 예.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갔으면 예, 이런 부작용이 없는 거지. 예, 예, 맞습니다. 지급할 능력도 없는데다가 코스트 요인만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맞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문을 닫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가격을 올리든지 그 세 가지 방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네, 정부가 정말로 용기 있는 출구 전략을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시 돌아가서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예.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예. 되는데 예. 이 수요의 바퀴가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수요 바퀴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예. 예. 그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이 정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예. 타이틀로 붙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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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는 15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조금 더 질 높아서 한 300만 원 정도 소득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예. 문제하고 예. 또 한쪽에서는 최대 예. 생계비를 좀 더 낮춰주는 정책도 해야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하고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이 세 가지가 예. 소득주 성장에 필요합니다. 예. 예. 앞에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예.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예.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 예. 기업이 그걸 소화를 해야지 소화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퇴한다고 해서 국민 전원들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후퇴했다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언론은 그렇게 하겠지 한 번은. 그런 거를 감내해야지. 그렇게 예. 하고라도 그렇죠.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 용단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후퇴는 필요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 예. 예. 그리고 이제